오늘이 지구의 날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4월 22일을 지구 보호의 날로 정한 건데요. 국내 기업들도 친환경 드라이브가 한창입니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앞서 김종호 기자가 뭐 얘기했고 저도 또 얘기하고 세 번째 언급을 해드립니다. 오늘 지구의 날입니다. 제 점심 식사하시고 커피 드실 때 텀블러 사용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지구촌 화두가 친환경인데 국내 기업들도 탄소 중립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오늘이 51년째 맞는 네. 지구의 날입니다. 이거 한번 다시 좀 말씀드리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전 세계적으로 국가나 기업이 이 환경에 대해서 화두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네. 지구인으로서도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국내 기업 중에 전자 기업들 역시요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해서 속도를 좀 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산업 구조상 보면은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쪽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실제 매출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있거든요. 2019년은 10년 만에 거의 50% 줄인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유럽이나 미국, 중국, 해외 사업장에서 친환경 전략을 100% 도입하기도 했는데 현재 국내에서 수원 기흥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고요. 기흥과 평택 다른 사업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또 제품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있잖아요. 네. 이 부분도 줄이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저전력 반도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협력 업체도 만약 뜻을 같이 한다면 인센티브도 제공할 거라고 합니다. 자, SK하이닉스도 내년까지 2016년 대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이 40% 감축하겠다라는 게 목표인데 특징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2025년까지 뭐 이젠 무엇보다도 뭐 이천 청주 사업장 내외 모든 1톤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럼요. 연간 이 400톤 차량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제 포스코와 협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이 부분을 좀 기술을 개발하고 국가 표준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식음료 업계에도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에게 착한 소비를 권장하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펼치고 있다면서요? 네. 권 앵커님이 텀블러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에 관한 꿀팁을 좀 가져왔습니다. 꿀팁 좋아요. 네. 지구의 날이기 때문에 각종 다양한 이벤트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뭐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 프랜차이즈 가실 때 그 텀블러 가져가시면 네. 또 좀 괜찮은 그런 또 수확을 거릴 수도 있습니다. 할인인가요? 맞습니다. 그런 네. 부분도 있고 맥도날드는 오늘 하루 동안요 텀블러 가져오면 무료 커피 제공된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 맥커피 괜찮은데. 예. 또 보시면 이디야 꽤 많죠. 커피베이, 엔젤리노스 뭐 주변에 곳곳에 네. 있을 것 같아요. 던킨 네. 도너츠, 베스킨라빈스 등등등 이곳에서는 할인 금액이 400원에서 1,000원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네. 원래는 200원에서 400원이었는데 꽤 좀 인심 쓴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죠.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고객들과 함께 숲 조성을 위한 나무 심기를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네. 오늘부터 한 다음 달 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나무 품은 컵 이름 좀 이쁜데 이 네. 캠페인에도 진행이 돼요. 그래서 서울 숲에 최대 220평의 숲을 함께 조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참여자 500명 추첨한대요. 그래서 이름과 환영의 응원 메시지를 모아서 그 입간판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네. 이름 올리는 것도 좋겠죠. 네. 또 SK 이노베이션의 화학 사업 자회사가 있는데 SK 종합화학입니다. 그런데 한 달간 언택트 플로깅을 진행한대요. 쉽게 얘기하면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딱딱 줍는 거예요. 네. 오늘 나경수 사장이 직접 구성원들과 함께 걸으면서 쓰레기를 수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CJ제일제당은 이제 산림 파괴를 중단하고 숲을 조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운영 중인 CJ셀렉타가 있는데 이게 식물성 이 고단백 소재를 생산하는 글로벌 1위 기업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아마존 지역에서 대두 구매를 중단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아마존 지역을 좀 살려보겠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좀 제대로 발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 밖에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음료 칸타타 캔에 그 라벨을 없앤 그런 친환경 제품을 선보였고 네.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구의 날을 맞아서 오늘 문서 인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전등도 끄고 종이도 아끼자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기업들의 행보가 오늘 좀 펼쳐지고 있다라는 데서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지혜 기자 늘 똑소리 나게 얘기는 하는데 표현이 참 웃음을 자아내네요. 오늘 네, 네. 인심 쓴다는 표현이 지난번에 목젖 때린다는 거 빵 터졌는데 네, 불안불안해요. 네. 자, 이제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가 되겠군요. 네, 기후 정상회의가 지금 열릴 건데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됩니까? 네, 기후 정상회의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또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요 17개국 회원국과 더불어서 이 초청국 23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미리 좀 나온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이걸 좀 정리해드리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30년까지 미국 쪽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과 대비해서 50% 이상 줄이겠다라고 약속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제시했던 2배 강도거든요. 굉장히 네. 공격적인 목표입니다. 미국은 이제 기후 분야에서도 리더십을 보여줄 때다라고 인식한 것 같고 사실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미국의 2배 이상 쏟아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 쪽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대통령이 초청했대요. 네. 예, 인바이트한 거고 이렇게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얼굴을 마주하는 건데 물론 대면은 아니고 화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서로 얼굴을 맞대는 거라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보면요. 특징적인 부분이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일으켰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관련주들이 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금 중국 경제 법안, 중국 경제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거든요. 네. 이런 게 지금 상원 상임위원회에서 뭐 압도적으로 이제 찬성표가 나와서 통과되는 그런 이슈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네. 껄끄러운 상황에서도 기후 협력에서 과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게 또 관전 포인트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이 현재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국 너네도 따라와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야 우리가 환경상 너네랑 좀 다른데 기준이 다른데 우리가 맞춰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좀 나올 것 같.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이게 마땅한 해결책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역시 이제 미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돼서 네. 9시부터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네. 여기서 우리나라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해서 추가 상향 노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돼요. 쉽게 온실가스 추가 감축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 밖에도 탈석탄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알리면서 국제사회에서 조금 더 기후 리더십을 강화해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말씀 재밌게 하세요. 네, 꼭 현장에서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만담을 실제로 표현하듯이 그렇게 네. 표현하셔서 네. 코로나 좀 탈피하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네, 가셔야죠. 자, 또 끝으로 이것도 좀 이제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친환경 경영의 앞장선 우리 기업들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겁니다. 네. 이거 짧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화상으로 기후 정상회의 열리다 보니까 친환경 관련주가 이제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뭐 태양광, 풍력, 2차 전지 대부분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ES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들도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확대되고 있는데 ESG 중 핵심으로 꼽히는 게 친환경 쪽이거든요. 그래서 재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네. 되고요.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게 봐야 되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풍력과 태양광 그리고 2차 전지 수소차 관련주 더해서 폐기물 관련주까지 잘 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제안했습니다. 네.